자, 내일입니다. 팬 커뮤니티 플랫폼 디어유가 상장합니다. 증시에 데뷔하게 되는데 지난주에 공모가 있었고 이러면서 많은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디어유, 과연 내일 상장 대비 어떻게 할까요? 한번 분석하고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어유가 지난주에 개인 공모도 했고, 네. 그런데 뭐 카카오페이에 관심이 좀 많이 쏠리면서 디어유가 뭐 상대적으로 좀 조용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쟁도 굉장히 치열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역시 네. 아시는 분들은 다들 네. 조용히 청약을 지원했다. 좀 이렇게 예,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뭐 기관 청약에서는 코스닥 역대급 세 번째로 경쟁률이 높아서 좀 역대급 청약이었다. 좀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경쟁률만 2001대 1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일반 투자 투자자 청약에서도 17조 원의 증거금이 모였는데 청약 경쟁률만 대략적으로 1600대 1 정도로 네. 기록했다고 하니까 예, 정말 대단한 흥행 열기를 볼 수가 있고 공모가가 2만 6천 원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네. 공모가 희망밴드 최상단을 뚫고 8% 정도 뚫고 올라가서 최상단보다 더 많이 가격을 받은 거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지금 기관 투자자들은 이 디어유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디어유가 이제 내일이면 상장을 하게 되는데 이 팬 커뮤니티 플랫폼이라는 것이 또 좀 약간 생소하기도 한데 어떤 회사인지 이게 또 네. SM 계열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어떤 기업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그 앞서 이제 설명드렸던 뭐 P2E도 사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것도 전혀 이때까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비즈니스 모델이어서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 이 하이브의 위버스와 좀 유사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디어유의 주요 서비스의 어플이 버블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이게 채팅 어플리케이션이거든요. 근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데 친구와 채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SM과 JYP 연예인과 아티스트와 1대1로 채팅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실제로 하는, 예, 건 실제로 하는 건 아니고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월 구독료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4,500원이라고 합니다. 월 구독료가. 그래서 1대1로 대화하는 느낌을 주는 것 같고 이 사진 외부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그 아티스트의 사진과 그리고 음성 메시지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이제 발송이 되면서 실제로 이제 연예인과 소통하는 느낌을 주는 그런 팬 커뮤니티 플랫폼인데요. 이게 또 독특한 것이 이제 막 엑소나 소녀시대, 뭐 에스파, 트와이스 이런 그룹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그룹을 하나 구독한다고 해서 다 이렇게 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멤버 한 명당 한 명당 구독료가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트와이스를 나 정말 좋아해 그러면 트와이스 멤버들 다 구독하고 그러면 또 굉장히 또 구독료에 대해서 이제 회사 쪽에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로 그렇죠.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한번 충성도가 높잖아요. 또 이렇게 그렇죠. 팬분들이. 그래서 지금 구독 유지율이 한 9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게 거의 넷플릭스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월에 처음 출시를 했는데 지난해 1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해서 J컵을 가파르게 그리고 있다. 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올해 1분기만 해서 지금 매출액이 184억 원이고 영업이익이 66억 원을 기록할 정도로 실적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서 지금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DOU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일 어떻게 상장할지도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게 또 SM의 계열 회사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 뭐 SM을 뭐 최근에 CJ E&M이 인수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CJ E&M SM 자체의 펀더멘털도 좋지만 이 DOU도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하나의 큰 이유였다라는 평가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M&A 업계 관계자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SM을 사겠다는 곳들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그쵸. 원래는 카카오가 거의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였는데 그러니까요. SM에서 이제 워낙 이제 회사 펀더멘털이 자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조건들을 자꾸 요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카카오가 이제 거의 이제 나가 떨어졌다고 해야 되나요? 네. 이제 그래서 포기를 하고 나갔는데 이 CJ E&M이 정말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SM 측에서도 뭐 적극적으로 M&A를 추진하지 않고 이런저런 조건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CJ E&M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SM 본연도 너무 좋지만 이 자회사인 디어유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게 1대 주주가 SM이고 2대 주주가 JYP예요. 그런데 네. CJ E&M 같은 경우가 이제 디어유를 인수하게 되면은 SM과 잘해본 것뿐만 아니라 이 JYP와도 이제 관계가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이제 CJ E&M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이제 항상 콘텐츠 기업이니까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뭐 메타버스나 그렇죠. 뭐 NFT나 예, 이런 쪽으로 계속 IP 기반으로 해서 확장을 시켜야 되는 입장인데 이 SM을 한번 인수하면은 약간 이렇게 한 마리 토끼 한 마리 잡아서 약간 두 마리 효과를 노리는 약간 예, 약간 거예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DOU의 가치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OU는 이제 공모 이후에 공모 자금 대부분을 아티스트 확보에 나서겠다고 지금 밝혔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국내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SM과 JYP만 있어도 사실 많은 부분이 사실 상당 부분 커버가 그렇죠. 되는 부분이고 네. 그 예전에 하이브가 이제 저스틴 비버 소속사를 인수를 하면서 위버스에 올린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 DOU도 해외 뮤지션이나 아니면 스포츠 스타 이런 것들 IP를 확보를 해서 이 DOU 플랫폼에 올리겠다 좀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DOU가 이제 내일 시장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정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은 뭐 공모가보다 조금 더 높은 밴드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연 뭐 일단은 따상 기록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 이 DOU가 가치 평가를 얼마나 받으면서 SM이 또 이 DOU에 따라서 부르는 부분까지 또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네, DOU가 과연 내일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데뷔를 하게 될지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새로운 신사업 분야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봤는데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